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유럽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선 28개국 400여 개의 방산 업체가 참가한 동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단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은 바로 한국 방산 업체의 전시 부스였습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을 계기로 콧대 높던 유럽이 마침내 한국 무기체계에 함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호병용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에 한국의 K9 자주포를 주목하고 있고,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는 아예 현대로템과 MOU를 맺으며 기술 교류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럽이 K방산 신드롬에 빠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유럽 국가 대부분이 한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유럽의 맹주이자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었던 독일은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의외의 현상인데요. 사실 그동안 한국 무기체계의 유럽 진출을 막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독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전차의 경우만 봐도 당장 유럽 국가 10중 8구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를 주력 전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는 건 상당한 모험입니다. 서로 유사한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이유에서 혼자만 다른 무기체계를 사용한다는 건 유사시 군수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약점이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레오파르트2는 독일의 군사기술력이 집대성된 명품 그 자체인 전차입니다. 그러니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외국에서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면 레오파르트2가 아닌 다른 전차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독일의 역대급 사기 행각이 알려지면서 독일 무기체계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지난 4월 폴란드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차를 지원해주면 그로 인한 전력 공백을 독일산 전차로 메워주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유럽의 맹주를 자처하는 처지에 우크라이나를 나몰라라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대놓고 무기를 지원하자니 러시아 눈치가 보여서 선택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전력 강화를 꿈꾸던 폴란드는 독일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주력으로 사용하던 T-72 전차를 무려 200대 이상이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독일이 약속대로 폴란드에 제공한 레오파르트2A4 전차는 현재까지 고작 20여 대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수리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즉 자신들만 면피하고자 되지도 않는 약속을 해주고도 욕먹을 짓을 한 건데요. 오죽하면 폴란드 외무차관이 독일의 약속은 사기로 판명났다 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독일의 공수표 남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일간지 FAG에 따르면 독일은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과의 대체 전차 수송 계획도 약속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그리스에도 우크라이나에 장갑차를 제공해주면 독일제 장갑차로 대체해주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유럽 국가들이 독일이라면 치를 떨 수밖에 없게 된 것도 당연한데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독일은 애초에 약속을 지킬 형편이 못 됐습니다. 사실 독일 무기체계가 그토록 고가였던 것도 성능이 뛰어난 이유보다는 생산량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도저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탓이 컸습니다. 오죽하면 독일 육군 총사령관 입에서 독일 연방군은 파산 상태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군사대국이라는 허울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현재 독일의 국방력 수준은 처참하다 못해 안쓰러운 수준입니다. 일례로 나토 훈련에 참여한 독일 육군의 복서 장갑차 31%는 무장으로 탑재할 기관총 자체가 없어서 빗자루에 검은 칠을 해 기관총인 척 장갑차에 올려놓고 훈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치욕을 겪은 병사의 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졌을 텐데요. 이를 증명하듯 2011년 징병제마저 폐지한 독일은 전체 병력이 17만 2천 명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병력만 적은 거라면 해결의 여지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의 진짜 문제는 병력 부족이 아닙니다. 심지어 독일을 군사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차 군단도 한숨이 나오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현재 독일이 보유한 3세대 이상 전차는 겨우 225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독일의 전체 면적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보유량인데요.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독일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한 한국이 3세대 이상 전차만 무려 18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독일의 전차 보유량은 말 그대로 한 줌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어디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구석이 없다 보니 심지어 첨단 무기로 무장한 공군 쪽은 아예 병력이고 무기체계고 부족하다 못해 전무한 수준입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공군은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128대 중 고작 4대만 실전에 투입이 가능한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 4대조차도 탑재할 공대공 미사일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정도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독일이 이런 상황에 처한 건 새롭고 뛰어난 무기체계를 개발할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필요했지만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은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평화에 젖어 무기체계라는 건 마땅한 후속 지원 없이는 그저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건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독일에 완전히 질려버린 폴란드가 동아줄로 선택한 게 바로 한국이라는 숨겨진 금광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이 독일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두 가지 분야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우리 군 자체가 항상 전력 공백의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이며 우리가 개발하는 무기들은 다른 나라들의 무기체계와 달리 전면전을 상정하고 극악의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언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제1 목표입니다. 그 이유는 6.25 전쟁 당시 부산에 조병창을 건설한 이유도 언제 미군이 무기 공여를 멈출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 끝에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의 무기체계들은 독자 개발을 하거나 만약 독자 개발이 안 된다면 타국과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후 한국만의 기술력으로 한국산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첨단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과 전투기까지 개발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총 한 자루 개발하기도 버거웠던 게 사실입니다. 일례로 불과 수십 년 전 한국은 총기 같은 화기류의 개발을 위해 당시 습득할 수 있었던 모든 기술력을 끌어모아 대한식 소총과 광복식 권총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미군의 무기 공여는 꾸준히 이루어졌고 두 총기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런 전력 공백의 불안감은 곧 우리가 강군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대에 와서 한국 무기체계의 마지막 미답지로 여겨졌던 전투기 무장 분야에서조차 자립을 시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은 한국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인 나라들까지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철룡은 그동안 공대지 개발 경험이 거의 없던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무기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KEPD-350 타우러스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현재 우리 공군이 F-15K의 핵심 무장으로 운용 중이기도 한데요. 타우러스는 길이 5.1m에 탄두 중량만 480kg에 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대명사입니다. 게다가 타우러스는 순항미사일의 한 부류로서 최대 500km의 사거리를 마하 0.95의 속도로 비행하다 강화 콘크리트를 6m 이상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위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개발한 철룡은 이런 타우러스와 동급의 성능으로 KF-21뿐만 아니라 이보다 작은 항공기에도 탑재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더해 철룡은 관성 항법 장치, 군용 위성 항법 장치, 영상 기반 항법 장치, 지형 참조 항법 장치를 조합한 복합 유도 장치를 이용해 명중률을 오차 범위 1m 이내로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이런 위협적인 명중률을 갖추고도 특수 도료와 저공 비행을 해 스텔스 성능까지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도저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처음 개발한 나라에서 정말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철룡은 다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비해 독보적으로 뛰어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사 속도입니다. 철룡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순항미사일은 대부분 음속을 넘지 못하는데요. 앞서 말한 타우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군이 사용하는 AGM-158 재짐도 기본형의 최대 사거리가 370km, 사거리 연장형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900km에 달하지만 속도는 시속 800km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물리적 한계에서 철룡이 다른 지대공 미사일에 비해 독보적인 것은 바로 비행을 위해 연료를 주입한 상태로도 최대 10년간 장기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철룡의 독보적인 장점이냐 하면 전투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철룡은 별다른 준비 과정 없이 그저 KF-21을 탑재하고 바로 출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독일과 스웨덴의 타우러스나 미국의 재짐은 출격 직전에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을 따로 거쳐야만 발사합니다. 즉 사거리나 미사일의 속도 차이를 떠나 애초에 철룡을 탑재한 KF-21이 더 빨리 출격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경이롭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기술력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개발 경험을 충분히 보유한 나라도 10년 이상 걸릴 정도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철룡 개발을 시작한 한국은 2020년대 실전 도입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단순히 허황한 목표가 아니라 지난 2021년 9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인 항공기 분리 시험까지 통과하며 세운 구체적인 도입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분야의 자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 1위의 군사대국이자 방산 수출국인 미국과 마찬가지로 탄약부터 본체까지 무기체계 전부를 국산으로 운용하고 이에 더해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하는 단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착실하게 쌓아올린 연구개발의 노력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은 매해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이라는 대명제 아래 가장 어렵다는 국산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능력에 감탄하는 이유가 이런 시스템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심지어 이 두 가지를 모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성과가 계속 이어져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든든한 초석으로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전대미문 한 비밀 공작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9월 4일 인류의 두 번째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가 발사 직전에 연료 누출 문제로 중단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를 방해하기 위해 중국이 온갖 공작질을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얼핏 머나먼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보니 대한민국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르테미스에 얽힌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어떤 사안보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당장 표면적인 이유만 봐도 한국은 미국, 영국, 호주 등에 이어 10번째로 아르테미스에 참가한 나라이자 가장 선두에서 달 자원 개발을 이끄는 천병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5일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사한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부터가 아르테미스의 착륙 지점과 달 기지 건설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헬륨-3 광산 등을 사전 탐색하기 위해 발사된 탐사선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나사는 다누리 개발 과정부터 한국과 긴밀히 연계해 특수 촬영 장비 세도캠을 비밀리에 제공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게다가 세도캠뿐만 아니라 다누리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우주 인터넷 탑재체, 광시야 편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탑재체 등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이 모든 최첨단 촬영 장비와 분석 장비가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누리와 아르테미스의 최종 목표가 바로 본격적인 달 자원 채굴과 이를 위한 상주 인력 배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르테미스는 사실상 달에서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르테미스의 핵심 참가국이자 다누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천병에 선 대한민국은 이 채굴권의 높은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앞서 말한 달의 헬륨-3가 어마어마한 고부가 가치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헬륨-3 고작 25톤이면 미국의 연간 소비 전력인 3869테라와트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더욱 알기 쉽게 석탄에 비교하자면 고작 1g의 헬륨-3만으로도 무려 석탄 40톤과 맞먹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덕에 헬륨-3는 1톤에 4조 원을 호가할 정도로 엄청난 몸값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헬륨-3는 핵융합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서 핵폐기물이 발생할 위험도 없습니다. 즉 헬륨-3의 채굴권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에너지 생산에 있어 막대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달에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가 미래 에너지 자원의 주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것이 당장 중국만 봐도 우주 개발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2020년 달 탐사선 창어 5호를 달 뒷면에 착륙시켰고 2021년에는 우주정거장 텐궁 3호의 거주 모듈을 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우주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착각 속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던 한국이 다누리를 쏘아 올리더니 미국과 함께 달에 자원을 채굴하는 기지까지 건설한다고 하니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바로 그동안 물밑 작업으로만 이루어지던 우주 전쟁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007년 중국은 신장 우주기지에서 둥펑 미사일을 발사해 자국의 위성 펑인 원시를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위성 요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격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위성 잔해들이 미국에 포착되고 전 세계 각국에서 비난 성명이 쏟아지자 그제야 꼬리를 말고 요격 실험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2010년과 2014년에도 둥펑 미사일을 개조한 SC-19, SC-18 미사일을 이용해 위성 요격 실험을 계속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미사일 요격 실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평소 중국의 행태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우주 영역에서 활동 가능한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는 건 전 지구적인 견제와 비난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을 금지하자는 조약까지 맺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범죄구적 조약이 무색해지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이 위성 요격 미사일 뿐만 아니라 적성국의 위성을 공격하는 전투형 킬러 위성마저 이미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미 국방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킬러 위성은 로봇파를 이용해 적성
조선국의 위성을 타격하고 추락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방법인 만큼 효과가 상당한 공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죽하면 보고서를 받아든 미군 사령관이 중국은 우주 공격 체계를 갖추고 우주에서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며 로봇팔이 달린 인공위성 스젠 17호는 잠재적으로 미국 우주 탐사선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라고 직접 의회 청문회에서 경고를 남길 정도인데요. 바야흐로 우주전쟁 시대가 개막한 셈입니다. 게다가 이런 킬러 위성은 우주전쟁뿐만 아니라 지상의 현대전에서도 상당한 위협입니다. 당장 군용무기 대부분이 GPS 위성을 이용한 위치 추적 방식이고 미사일 탐지나 통신에도 위성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만약 중국과의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마땅한 우주 전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보전에서부터 이미 차포를 떼이고 힘든 전쟁을 시작해야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특히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우주 전력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드킬 방식이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중국의 위성 요격 미사일이나 킬러 위성을 실은 로켓이 우주 궤도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은 비단 우주 무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에도 상당한 이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승 단계에서 요격에 성공하면 파편이나 방사성 물질도 발사 위치 인근에 추락하므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장점이 확실한 만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개발에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얼핏 쉽게 생각하면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마자 요격해버리면 그만일 것 같지만 현실은 이 상승 단계 요격이 상당히 힘든 기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간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미사일의 상승 단계는 짧게는 1분, 길어봐야 5분이 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승 단계 요격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적의 미사일 발사 탐지부터 요격까지 모두 끝마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훨씬 전부터 상승 단계 미사일의 개발에 힘써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KF-21의 실전 배치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배치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상승 단계 요격 무기는 기술적인 문제와 전술기 사전 배치 등의 문제로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었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16년 6월에는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첫 번째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훈련 당시 미사일 방어청인 MDA는 미국 공군의 MQ-9 리퍼 무인공격기 2대 첨단 적외선 탐지장치를 장착해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즉 장시간 높은 고도에서 채공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기를 활용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면 해상발사 탄도탄 요격체계에 보다 많은 대응시간과 항적 데이터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기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 플랫폼이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전술기는 KF-21이 개발됐고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순조롭게 개발되면서 그동안 미국만 가능했던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을 우리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상승 단계 요격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탐지를 위해 우리 군은 최대 탐지거리가 무려 900km에 달하는 ELM-2080B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의 보유 수량을 2기에서 4기로 늘렸습니다. 심지어 새로 도입한 레이더는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의 개량형인 ELM-2080C로 색적 능력과 동시 추적 능력이 크게 향상된 최신형입니다. 게다가 24시간 공중에서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무인기 개발과 정지궤도 조기 경보 위성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감시 체계가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KF-21이 즉시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출격하여 적의 탄도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문제가 있다면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의 비행 속도일 텐데요. 빠른 대응을 위해서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극초음 속에 가까운 극초음 속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미 음속의 3-4배가 넘는 속도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해 성공한 이력이 있고 이제는 이것도 뛰어넘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만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의 개발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겨진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우주 궤도를 돌며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 중국의 킬러 위성 방어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탐지 위주의 소프트킬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킬 전략은 이미 전력화가 완료된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인데요.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 일명 에오스는 크게 통제, 탐색, 식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각지에 배치되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모든 인공위성의 첩보활동과 우주물체를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오스의 탐지 범위는 서울 기준으로만
반경 2000km에 달하고 탐지 고도는 무려 700km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전역의 우주 궤도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에오스는 감시 체계를 광학망 원경과 레이저 추적 시스템으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학망 원경은 우주 물체 중에서도 특히 저궤도 위성 탐지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광학망 원경만으로는 해당 물체의 구체적인 종류를 식별하기 어려운데요. 이를 보완하는 게 바로 레이저 추적 시스템입니다. 레이저 추적 시스템은 광학망 원경이 포착한 우주 물체에 강한 레이저를 쏘아 정확한 촬영과 식별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해당 물체가 운석이나 우주 파편에 불과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적성국의 군사 위성인지, 심지어 그 위성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위협 탐지 분야에서는 완벽한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적성국의 직접적인 대응 전략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누리호를 발사하면서 세계 11번째 자력 우주로켓 발사국에 등극한 데 이어 인류 역사상 두 번째인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의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조차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우주 전쟁 시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인 미국마저 우주군을 창설하는데 72년이나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한국의 성장 속도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인데요. 부디 이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게 우리 정부의 충분한 지원으로 치열한 우주전장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국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국내 군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분석이 나와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10월 6일 북한은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이용해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훈련을 진행하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특별감시선은 우리 군이 대응을 시작하기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이곳은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을 이용해 북한을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특별감시선은 휴전선에서 불과 50에서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 전투기의 속도를 고려하면 불과 수분 이내로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지척으로 가까운 곳입니다. 지난 6일 자행한 북한의 도발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사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북한은 결국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꽁무니를 빼야 했습니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 감시하고 있던 우리 군이 도발 징후를 포착한 즉시 F-15K 등의 전투기 30대를 출격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당시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만 느끼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물론 북한도 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우리에게 도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특별감시선을 침범한 건 최근 재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이 다시 공고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9월 23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북한이 발작하다 못해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한국 해군과 로널드 레이건 함이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자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만큼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게 강력한 위협으로 자리잡았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군이 모두 예상한 범위 이내였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았고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서 그 빈도가 더욱 잦아졌으니 의례 도발 행위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던 건데요. 하지만 지난 10월 4일 북한은 기어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날 북한은 특수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신경을 제대로 긁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훈련을 끝내고 모항으로 되돌아가던 로널드 레이건함이 선수를 동해로 돌렸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주한미군은 동해상에 각 두 발씩 총 네 발의 에이테큼즈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고 위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도대체 뭐길래 한국과 미국이 이토록 강력한 대응을 단행한 것일까요? 현대전에서 탄도미사일의 위험도를 결정짓는 제1호소는 사거리이며 제2호소는 탄두중량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일단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평양은 기껏해야 200km 남짓한 사거리 탄도미사일로도 충분히 괴멸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보유한 현무2의 가장 초기형인 현무2A가 탄두 중량 1톤에 최대 사거리가 300km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거리 3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을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를 TBM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주한미군에서 발사한 에이테큼즈도 사거리 300km 이하의 탄두 중량은
227kg인 TBM이었습니다. 다만 현무2 A처럼 미사일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게 아니라 M270MLRS 로켓포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매우 가벼운 것인데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북한을 상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정도의 사거리로도 충분히 적의 핵심 거점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한국의 적성국은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당장의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은 점차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행보는 가히 파격 그 자체입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의 육전대만 봐도 왜 중국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 육전대는 우리나라의 해병대와 비슷한 조직인데요. 과거 중국의 육전대는 1980년 하이난성에서 1여단을 창설하면서 6,000명 수준이었지만 남중국해의 마찰 심화와 함께 2017년 육군과 공군의 여단 중심 편제 개편을 통해 그 수를 크게 증가시켜 현재는 8개 여단이 되었습니다. 또 2021년 기준 그 병력은 무려 4만 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이전까지 세계 2위의 해병대 전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을 제치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대의 유사시 임무가 대만 침공의 교두보 확보와 더불어 이를 방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력을 저지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병대가 급하게 구식화된 장비를 현대화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을 포함한 중국까지 커버할 수 있는 광역무기 체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베이징은 서울 기준으로 1000km나 떨어져 있고 언제 적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일본의 도쿄도 11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일본은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DF-15, DF-16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도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무2 A로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반격조차 못해보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전력 확보에 발맞춰 현무를 사거리 300에서 1000km 수준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현무2C로 개량했는데요. 그리고 개발을 거듭해 얼마 전 대중에 알려진 현무5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두 국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괴물 탄도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현무5는 8톤 탄두 기준 최대 사거리 300km의 TBM이지만 6톤 탄두 기준 최대 사거리 600km의 SRBM이 될 수 있는 다목적 미사일입니다. 사실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8톤 이상이라는 것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아도 북한의 지하 벙커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탄두 중량을 일반적인 TBM이나 SRBM 정도로 줄이면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탄두 중량을 더 줄이면 최대 사거리 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한국은 외교적인 견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데요. 만약 한국이 현무5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맞대응할 게 없어 전전긍긍할 처지였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강이라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치욕적인 외교를 겪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과거 중국의 사드보복이라는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판세가 달라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서방권 국가들과 대적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꺾을 요량으로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최소 수천에서 만 킬로미터 이상은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수십 일 동안 미국의 탐지 자산을 피해가며 태평양을 가로질러야만 미국 본토를 공격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탐지 자산을 피해 모래 항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아무리 강력한 탄도 미사일이 있더라도 사정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간에 요격될 확률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의 냉전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계속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최근 자주 국방을 내세워 개발한 무기체계들이 자신들을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즉 중국은 항시 한국의 MRBM을 경계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실 MRBM은 비교적 사거리가 짧고 개발하기도 쉬워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 역량이면 충분히 개발하고도 남습니다. 또 국제적인 제재에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의 전진기지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일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바로 중국의 원대한 계획 중 첫 번째 스텝인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재확인한 도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함이 급하게 회항하고 한국과 주한미군이 에이테큼즈를 발사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 12호로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km입니다.
고도는 970km였고 속도는 무려 마하 17에 달하는 IRBM이었습니다. 도저히 미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거리였는데요. 그 이유가 이 IRBM의 사거리 내에는 괌이 있기 때문입니다. 괌은 일반인에게는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 국토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당장 유사시 한반도 무력 지원을 위한 미국의 폭격기 전력이 위치한 곳도 바로 괌입니다. 그런데 괌이 북한의 미사일에 무방비로 폭격당한다면 미국은 유사시 한반도와 남중국해를 지원할 가장 빠른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도 대단히 큰 문제인데요.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이미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단독 국방력만으로 완벽한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척성국의 사거리 5,500km 이상인 ICBM 전력도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이름처럼 중국과 북한에서도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이미 화성 13, 화성 14, 화성 15, 화성 17 등 다양한 종류의 ICBM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DF-31, DF-5 등의 IC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미국이 보유한 LGM-30 미니트맨3와 함께 핵 공격 수단으로서 아슬아슬한 상호확증 파괴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ICBM은 사거리 6,000k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다 대기권에 들어서면 최대 마하 30까지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요격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나마 미국이 보유한 GBI가 대기권 밖에서 ICBM을 요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보유한 ICBM의 엄청난 숫자를 생각하면 이마저도 100% 요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탄두 ICBM 미사일인 MIRV까지 나타난다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집니다. 현대 기술로 ICBM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상승 단계 요격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동북아 정세의 키맨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의 무력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미사일 요격 기술이 뛰어나긴 하지만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은 최초 미사일이 발사된 지점에서 300km 이내에서 사용해야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리적 이점은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진척도가 상당히 순조로운데요. 그래서 이 기술마저 우리가 확보하면 그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위협할 때 썼던 핵카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됩니다.